에스트렐라 산맥. 포르투갈 중부에 있는 산맥. 길이 65km, 너비 16에서 24km이다. 최고봉은 에스트렐라산이다. 몬데고강 유역과 타구스강 지류 사이를 북통해서 남서방향으로 뻗어있다. 산맥의 북동부는 비이라 알타 지방, 남서부는 비이라 바이샤 지방, 서부는 비이라 리토랄 지방이다. 포르투갈의 주요 방목지대이며 석탄, 철광석, 돌소금, 대리석 등이 채굴된다. 그 밖에 스키 등의 겨울 스포츠를 매개로 관광업이 이루어진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